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가 지난 3일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합기도운동 배럴투게더가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한 추상미 감독을 만납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뱅코포베 금융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뱅크스 엑스퍼츠 네이버스 뱅코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푸른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태양 아래 싱그런 초록처럼 늘 푸른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가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대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3일 뉴욕 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유용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교협 임원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대회가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날 연합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학진 목사는 진정한 연합으로 복음과 구원의 영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혼자 힘든 힘듭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연합하는 가운데에 그런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연합을 통하여 메마른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구원의 영생의 싹이 트도록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할렐루야 대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국과 미국을 위해 뉴욕 교계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경회장 안창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에 이어 뉴욕교협 정순원 회장의 사회로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마바울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회무 처리에서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준비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목회자 세미나, 청소년 복음화대회, 어린이 복음화대회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대회 강사로는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2018년에 시작된 미주 50개 주 연합 기도운동 배럴투게더가 올해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운동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성도가 참석해 개인의 영적 각성과 한국과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각성과 한국과 미국의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배럴투게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레오니아에 위치한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진정한 연합기도운동이 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 마음은 전신해야 되고 기도한 자세는 경배해야 됩니다. 정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한 기도, 무릎 꿇는 기도, 낮추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엎드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 후에는 퀸즈 장로교회 글로리아 중창단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의 회개와 영적 성장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배럴투게더 코디네이터 김동권 목사는 순수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운동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2020년은 청교도가 이 미국에 들어온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는 참 순수한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뭐 물질주의나 아니면 이런 많은 세속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런 신앙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이제 4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취지하에 이제 이 배럴투게더 프레어 무브먼트가 시작되었고요. 배럴투게더 기도의 불길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치킨 전문점 치필레는 기독교적 경영 이념에 따라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 전역에 2,300개 매장과 8만여 명의 직원,
연매출 12조 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트롯 캐시 회장은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직원 예배라고 말했는데요. 사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삼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완성하는 청지기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